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라임뉴스 오늘 호우 피해 상황부터 전합니다. 지난주 중국과 일본을 강타했던 정체 전선이 울산에도 많은 비를 쏟아부었는데요. 폭우에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가 침수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하천 주변 산책로가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불어난 무리로 공사자재들만 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동구 방향 아산로가 침수되는 등 한때 울산 지역 도로 10여 곳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도로에 지름 1m 크기의 포트홀이 발생해 통행에 지장을 주는가 하면 야외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도 오후 2시 조기 중단됐습니다. 지난주 중국과 일본을 강타한 정체전선이 한반도에 북상하면서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오늘 자정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람도 거세게 불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순간 최대 풍속 14m의 강한 바람이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많은 비로 인해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 등에 유의바라며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에 주의바랍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 일시적으로 그치겠지만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다음 주 내내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